아, 숲속에서 하셨군요. 아, 웰리스 30명의 참가자. 그러니까 저게 예선을 통과해서 오신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30명 정도 되신 거죠? 그렇죠. 카메라 그만 찍고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거. 아유. 아유, 뭐 이렇게 준비하셨습니까? 아유, 밤새 족발 배달하다가 배달하고 장사하다가 지쳐가지고 이 웰리스, 웰빙과 피트니스의 합친말 웰리스 하러 왔어요. 몸과 마음을 좀 이렇게 정화시키려고. 족발 배달고도 족발 배달고. 아, 지금 목에 건 게 저게 지금 뼈, 족발 뼈예요? 네. 쉬어야 되니까. 아, 내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데 오늘 매출이 중요하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제가 왔는데 떼고 왔습니다.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졸지 말아야 되는데. 아주 뼈를 목에 걸고 힘들었어. 왔어. 아니, 그러니까요. 아유. 저 조끼는 할머니들 많이. 아, 근데 자영국 씨가 입으니까 잘 어울리네. 여기서 올라오다 보니까 신박하다. Let the damned wanna be. 아, 옆에 소품을 갖다 놓은. 아, 우리 소상공인들의 필수 배달하면서 사드립니다. 때려낼때 쯤은 그 소리를 좀 없애려고요. 아, 이거 어저께 실제로 배달 갔다 오다가 여기 나온. 아유, 아유, 비밀. 아주 팔을 갈고 나오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아, 오늘 소품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네. 이거요? 이거 아주 싱싱한 족발뼈. 제가 금방 따고 왔죠. 이게 저기 애견이라도 있으면 제가 가다가 하나씩 이렇게 주려고 갖고 왔어요. 이게 저는 국제대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1등 하면 또 국제대회가 있다고 그러네요. 저는 그 생각하는 그 로댕, 아, 그 동상. 그 너무 이뻐서 저는 그거를 노렸는데 국제대회에 더 큰 이제 꿈이 또 생겼습니다. 아, 오늘따라 왜 제주도 쓰십니까? 개매. 저는 제주도, 저 제주도 노총각인데. 아, 저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원래 멍때리기 대회는 도심에서 열렸을 때 바쁜 사람들에게 그 도시 멍때리기 대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메시지를 던지는 퍼포먼스의 대회거든요. 그래서 바쁜 도심에서 열릴 때 이 대회가 의미가 있는데 숲에서 열린다고 하면 아마 그동안의 멍때리기 대회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아이러니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좀 이상하게. 그 담당자 분께서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현대인은 숲에서도 바쁘다. 아, 여기서 우승하면 국제대회. 오늘 정말 선수분들의 이 직업군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에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아, 이런 대회를 처음 봤어요. 네. 방송에서 많이 봤습니다. 네. 아, 진짜 워싱턴 포스트 기자예요? 저를 찍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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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힘들다는 건 느끼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그 홀손님이 좀 와야 네. 이게 그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객님과 대화도 하고 네. 좀 마음도 통하고 이렇게 내 음식에 대해서 평가도 또 받고 이 평가라는 게 요즘에는 그 배달 앱, 네. 앱의 리뷰, 네. 별점, 그 별점이 그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잖아요. 리뷰가.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매출은 솔직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이 식당 하시는 분들, 요식업 분들, 그리고 모든 소상공인 분들이 그런 점이 제일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요. 아, 지금 갑자기 워싱턴 포스트에서 네. 기자분이 오셔가지고 아, 예. 심박수를 아. 많이 올려놨네. 아, 그래? 저 떨었어요. 지금 계속 이게 지금 인터뷰를 많이 하셔가지고. 워싱턴 포스트 대단한 신문인 거 아시죠? 아, 그러니까요. 막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막. 워싱턴 포스트에 너무 기사입니다. 아. 기사 나와도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저 번역기가 잘 되어 있으니까 아,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나오면 대박인데 진짜. 아, 그런가요? 오, 뉴스 나왔나요? 기사 났나요? 워싱턴 포스트. 오, 나왔어요. 비중 있게 소개된 좌선생 스토리. 이야. 예. 아, 지금 다 영어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아, 지금 말 없이 다 지금 현수막으로 지금 전달을 하고 있군요, 내용을. 아, 굉장히 좀 조용하게 진행이 되네요. 그래요. 아, 이분 되게 재밌게 몸을 푸시네요.
약간 복장이 약간 저기... 저는 노라조 밴드 그것도 복장. 저는 그 범 내려온다 노래 부른 아 그분 네. 굉장히 웃길 것 같은데 웃지를 않으시네요. 네. 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면 혹시 감점인가요? 탈락 아닌가요? 아 잠을 자면 안 돼. 멍을 내려놓은 포즈 그리고 표정으로 멍을 때리고 계신데요. 제가 봤을 땐 강력한 우승 후보이실 것 같습니다. 움직이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뭐 약간 움직이면 괜찮겠죠. 돌아다니면서 진짜 멍을 때리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계시고 네, 경고 두 번이면 레드 카드 경고가 나왔습니다. 옐로 카드죠. 우리 참가번호 6번 분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던 우리 참가번호 20번님 지금 이렇게 준비해서 주변을 이렇게 꾸며놓으셨는데 근데 이 전기유리는 그 가게에 걸어놓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좋습니다. 너무 진지하시네요. 역시 우리 4번 분 산불 감시원이셨네요. 정말 실세 없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직업이시다 보니까 오늘 이 대회를 통해서라도 잠시나마 멍 좀 실컷 때리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승 후보라고 말씀드렸던 우리 참가번호 3번님 네 경고 한 장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 심박수를 나중에 그래프화해서 얼마나 변동폭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내 심박수가 평소에도 많이 뛴다 그러면 그걸 유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괜히 더 그 심박수를 억지로 내리시고 그럴 필요 없이요. 이 그래프가 최대한 직선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거거든요. 펄스가 있으면 되게 거겠죠? 멍 때리는 건 철학적인데 심박수 재는 거 보면 되게 과학적이거든요. 예. 우승의 팁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하 그렇군요. 우리 두 분의 신께서 이런 이유로 탈락을 시켰다고 하십니다. 본인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멍을 때리는 게 아니라 멍 때리시는 분들을 관찰하고 계셨다가 관찰됐대요. 혹시 워싱턴 포스트 기자분이셨군요. 네. 제가 취재를 하러 와가지고 뭔가 사람들을 관찰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역시 눈을 속일 수가 없죠. 취재하시는 기자분이시다 보니까 멍을 때려야 되는데 일을 하고 없죠. 계셨던 그렇죠. 거예요 지금. 네. 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죠? 빗줄기가 조금 두꺼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받으신 우비를 쓰셔서 여러분들의 멍 때리기에 도움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좀 많이 경기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가 많이 쏟아지게 되면 조금 경기를 빨리 끝낼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희슬 소리로 멍 때리기 대회 2021년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진행된 멍 때리기 대회가 종료되었습니다. 우리 끝까지 창보로 4번. 네. 우리 산불 감시원님.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제가 거의 언급을 안 했어. 올라갈 때 되게 심박수가 되게 높이 올라갔을 것 같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쉬면서 점점 내려갔던 게 그게 포인트가 아니었을까요? 솔직히 멍 때리시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배고프고 춥고 언제 끝나지? 혹시나 이렇게 조용한데 꼬르륵 소리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 그 많은 준비를 하고 왔는데요. 온몸에 너무 많은 거를 치렁치렁 걸어가지고 이게 좀 무거워가지고 그 무게감에 심박수가 요동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산미는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순위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 장사로 가십니까? 지금 띵동 이 소리가 지금 계속 울리고 있어가지고요. 배달의 민족이. 예, 큰일 났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